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사를 가면서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올 사람이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 동네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점은 어디에 있다라든가, 산책을 하기에 좋은 공원은 어디에 있다라든가, 또는 수도나 난방이 고장나면 누구를 찾아보라든가 하는 식이죠. 그 뉴스를 보고 저는 아, 저렇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저라면 편지지 한 장이 뭡니까? 메모지 한 장이더라도 귀찮아서 못 썼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편지를 써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설 신경숙 작가의 우물을 들여다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담은 단편 소설인데요. 이사를 나가는 사람이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한 통의 긴 편지를 남기는데 내용이 참 훈훈합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가서는 반전이 있어요. 이걸 화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마 끝까지 들어보시게 되면 뒷부분의 이야기 때문에 편지에 대한 호불호가 나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궁금하시죠? 그럼 끝까지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신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우물을 들여다보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다 신경숙. 이삿짐을 다 싸놓았습니다. 이사는 내일인데 이삿짐 센터의 일꾼들이 오늘 해저문역에 들이닥쳐 서너 시간 만에 나의 모든 살림들을 크고 작은 상자 속에 담아 봉해놓고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내일 오전 중에 내 이사를 마치고 오후에 다른 집 이사가 예약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살림이래 봐야 책과 책상과 2인용 식탁과 담요는 세탁할 수 없는 용량이 적은 세탁기와 텔레비전과 너무 오래되어 완전 구식이 되어버린 소형 오디오, 지금 엎드려서 글을 쓰고 있는 1인용 침대 빼고 나면 접시 몇 개, 밥공기 몇 개, 수저 몇 벌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꾸려놓고 보니 왜 이렇게 많은지요? 싱크대 밑이나 침대 밑, 화장대로 쓰고 있는 3단짜리 캐비넷 뒤에 쑤셔 박아놓은 살림들을 일제히 끌어내 챙기다 보니 어지간했습니다. 일꾼들이 이삿짐을 싸는 동안 나는 버릴 것들을 따로 챙겼습니다. 무슨 미련에 버릴 것을 제때에 버리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쑤셔 박아놓고 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를 할 때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다잡아보곤 합니다만 별 소용없는 일입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쓰게 될까 싶어 버리지 못한 것들을 다시 쓰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도 또 혹시나 싶어 오늘도 못 버리고 이삿짐 박스 속에 다시 싸놓은 것들이 상당합니다. 안지현 씨라고 했나요? 그림을 그리는 분이시고 이 집을 작업실로 쓰실 거란 말씀을 집주인한테 들었습니다. 한 번도 면식이 없는 분이지만 기왕 이런 편지를 남기기로 마음먹었으니 제 소개도 간단하게 해야겠군요. 나는 2년 전에 이 연립주택으로 이사와 그동안 여기에서 살았던 이윤수라고 합니다. 남미 문학을 전공했고 페루에서 10여 년 만에 돌아와 번역 일과 여기저기 강의 나가는 일로 연명하고 있는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집이 참 마음에 듭니다. 계약 만기일이 되어 주인으로부터 이 집을 월세로 돌리겠다는 통고를 받지만 않았으면 이사를 가는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제 밥벌이가 워낙 시원찮아 매달 상당량의 월세를 지불하기가 힘겹고 경제관념 또한 희박하여
그나마 전세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까지 깨서 쓰기 시작하면 그대로 거덜날 게 분명하기에 이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다행스럽게 이 집보다는 작고 쓰임새도 못하지만 근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맞먹는 원룸을 찾아냈습니다. 이 동네를 아예 떠나게 되지는 않아 다행인데 같은 돈으로 이 집보다 반이나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어쨌거나 이 밤 동안 별일이 없으면 내일은 그 원룸에 제 상자들을 풀어놓고 있겠지요. 안지현 씨, 이 글을 쓰기 전에 나는 거실에서 우뚝우뚝 쌓여있는 이삿짐 상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조금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하나, 거실이 있는 구조였는데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 앞의 방을 터서 거실과 연결시켜 놓아 거실이 넓은 편이죠. 설명 안 해도 이미 아시겠군요. 하긴 작업실로 쓰려고 이 집을 얻었다니 그런 구조가 마음에 들어 이 집을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터져 있는 안쪽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작업이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번역을 하곤 했습니다. 책장은 없이 이쪽 저쪽 벽에 책을 쌓아놓고 가운데에 앉은뱅이 탁자를 놓았었지요. 가끔 친구들이 찾아오면 거기 앉아 차를 마시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참, 거실의 블라인드는 두고 가겠습니다. 물론 잠자는 방의 블라인드도요. 이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맞춘 것인데 내가 이사갈 곳엔 거실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그저 출입문과 창문이 하나 있는데 이 블라인드와는 사이즈도 맞지 않고 내가 봐도 이 집 거실 창과 저 블라인드는 잘 어울립니다. 밤엔 거실에 불을 켜지 않아도 블라인드 사이로 창밖 벚나무 밑에 세워져 있는 수은등 불빛이 실내로 은은하게 새어 들어오죠. 블라인드를 걷어놓으면 그야말로 거실의 불을 따로 켤 필요가 없을 지경으로 밝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사는 동안 그 새어 들어오는 빛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할 거예요. 아까 이삿짐 상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다가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구나 생각하니 기분이 좀 그랬어요.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가 문을 열어보니 생수 한 병과 캔맥주 하나가 남아있더군요. 생수와 캔맥주를 꺼낸 뒤에 냉장고 전원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내 냉장고는 오래되어서 윙 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곤 했는데 플러그를 뽑자 그 소리가 뚝 그쳤어요. 단지 그 소리가 멈췄을 뿐인데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다시 이삿짐을 쌓아놓은 상자 앞으로 돌아와 상자에 등을 기대고 캔맥주를 따서 마시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기분이 야릇해지지 뭐예요? 냉장고 플러그라도 다시 꽂아야겠군 싶어 막 일어서려던 내 시선이 카세트 꽂이에 가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캔맥주를 이삿짐 상자 위에 내려놓고 카세트 테이프들이 꽂혀있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CD 플레이어를 구입한 이후론 거의 손이 가지 않는 카세트 테이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새삼스럽게 내 눈에 띄었던 건 다른 살림들은 다 상자 속에 넣고 넓적한 스카치 테이프로 봉해 놓았는데 카세트 꽂이만 맨살처럼 그냥 나와 있어서였을 겁니다. 왜 일꾼들은 이것만 싸지 않았을까요? 먼지가 묻고 퇴색한 테이프들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불면증 치유 음악, 폴모리 악단의 베스트 콜렉션, 정체불명의 마이너 블루,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영화 음악, 누군가 녹음해서 준 것 같은 아리랑 모음곡들을 살펴보다가 저는 귀국하던 해 친구를 따라갔던 강원도 낙산사에서 사온 독경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동시에 까마득히 잊어버린 일들이 방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떠올랐어요. 오디오에 붙어있는 카세트 데크는 이삿짐 박스 속에 들어간 채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으므로 독경을 당장 들어볼 수는 없는 것이었으나 까마득히 잊어버린 일이 방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눈앞에 떠올라 스스로 소스라쳤지요. 독경을 들고 뒷걸음질 치듯 이삿짐 박스들 사이를 지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나가 상자 위에 얹어놓은 캔맥주를 챙겨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이삿짐으로 싸지 않은 것은 냉장고와 침대뿐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침대도 분해되겠죠. 침대에 걸터앉아 한참 동안 독경 테이프를 들여다보며 캔맥주를 다 마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 방에서 잠을 자게 될 당신께 편지를 남겨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작업실로 쓴다면 어쩌면 잠은 여기서 안 잘지도 모르겠군요. 어쨌거나 잘 챙겨 가방에 넣어놓은 노트북을 꺼내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내가 이 집으로 이사를 왔던 때도 지금 같은 봄이었죠. 나는 봄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날이 풀리고 천지에 봄바람이 일렁이고 어여쁜 꽃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면 얼었던 마음도 풀려 기운이 돌아야 할 텐데 나는 어려서부터 봄만 되면 되레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무기력증에 시달려왔습니다. 성인이 될수록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어요. 언제부터인지 봄날에는 스스로를 들들 볶지 않고는 점심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기가 힘이 들 지경이 되어버렸죠. 2년 전 이 집으로 이사오던 그 봄엔 더욱 그랬습니다. 위로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천지에 연두빛이 막 비치기 시작하던 그해 봄, 아이를 낳다가 그만 저 세상으로 가버린 봄이기도 했지요. 옛날에야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고 하죠. 아이를 낳으러 방으로 들어갈 때면 신발코를 돌려놓으며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으려나 할 정도로 말이죠. 언니가 아이를 낳으러 산부인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병원에 가봐야지 생각하고 있었죠. 언니는 초산이고 초산은 20시간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걸려온 전화는 아이를 낳았다는 게 아니라 언니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었죠. 요즘에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산모가 있더군요. 피덩이를 세상에 내놓고 모체는 세상을 떠나는 일처럼 기막힌 일이 있을까요? 강보에 쌓인 아이는 뭣도 모르고 시종 잠만 자더군요. 언니가 그리 되지 않았다면 이모인 나도 꽤나 업어주고 안아주었을 텐데 막상 언니가 그리 되고 보니 서로 타인이 돼버려 지난 2년 동안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 얼굴을 세 번이나 봤나? 그렇습니다. 손가락이며 발가락이며가 어찌나 언니를 닮았는지 아이가 꼼지락거릴 때마다 눈앞이 흐려지려 하지요. 두 팔을 벌려 깊이 껴안으면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언니의 체온처럼 내 가슴에 전해집니다만 그럴 뿐이죠. 이제 곧 형부가 재혼할 모양이니 어쩌면 가끔 조카를 보는 일조차 여의치 않겠죠. 그처럼 가까웠던 관계였는데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는지 한동안 모든 게 다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더 흐른 뒤엔 가까이 두고 볼 수 없어 발생하는 이 아릿한 아픔까지도 잊혀지겠지요. 그 무엇이 언니가 죽었다는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두고 볼 수는 없어도 어디선가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울 따름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서로 알아보기나 할는지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되어 지하철을 타고 육교를 건너겠지요. 어쩌면 서로 알아보지 못한 채 앞뒤로 앉아 영화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쓰라립니다. 언니가 그리 되고 밤마다 꿈을 꾸었지요. 꿈 때문에 뒤척이다 잠을 깨보면 잠옷 대용으로 입고 자는 긴 면 셔츠가 땀에 흠뻑 젖어 기분이 더 나빠지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와서 내가 시도한 일은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달리는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그렇잖아도 봄만 되면 늪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고 멀미가 나는 듯해 우울한 날들을 보내는 체질에다 언니를 잃은 상실감까지 겹쳐 당시 나는 최악이었습니다. 밤마다 꿈과 싸우다 벌떡 일어나 땀에 달라붙은 셔츠를 살갗해서 떼어내는 순간이면 불현 살고 싶지 않다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였어요. 점점 강해지는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둘 수만은 없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아무 때나 시간이 나는 대로 바깥으로 나가 달려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보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 이 동네는 이 도시에서 보기 드문 동네입니다. 버스를 타면 20분 내에 종로나 광화문과 연결되면서도 시골 동네나 지니고 있음직한 풍경을 지니고 있죠. 아마 근처에 산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학교나 시장이나 할인마트 같은 것이 없어 사는데 불편한 대신 아침 공기가 신선하고 햇볕이 나는 날이면 세상의 온 빛이 이 동네에 결집된 듯 밝고 투명하죠. 혹시 작업을 하다가 산책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 길을 하나 알려드리죠. 연립주택 관리실 앞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타 깊숙이 들어가면 산길과 연결됩니다. 그 길은 누구나 다 아는 길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엔 등산객들로 붐빌 뿐 아니라 막걸리나 엿, 등산모자나 신발 따위를 파는 장이 서기도 합니다. 어느 땐 솜사탕 장수들까지 나타나죠. 이 동네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그 길로 가지 말고 관례실 앞에서 왼쪽으로 길을 내려가 보세요. 구멍가게와 세탁소를 지나 쭉 내려가면 큰 길이 나오는데 그 큰 길을 건너 파출소를 끼고 있는 왼쪽 길로 한번 가보세요. 탁자가 두 개나 놓여 있을까? 대추나무 해장국집이라고 씌어있는 소박하다 못해 식당이 맞나 싶어 들여다보게 되는 그 해장국집 앞에서 다시 왼쪽으로 접어들어 보세요. 5분쯤 위로 걸어 들어가면 이 동네에 아직 남아있는 허름한 단층짜리 주택들과 뜻밖의 빈터와 새로 지어진 빌라들이 있는 뒷길이 나온답니다. 산자락이 그 뒷길까지 내려와 있죠. 시골 마을 뒷산 같다고나 할까요? 뒷길을 따라가면 아름드리 벚나무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시내 쪽은 벚꽃이 다 졌지만 여기는 산기운 때문인지 꽃이 좀 늦게 피어요. 뒷길 쪽의 왕벚나무에 지금 벚꽃이 한창입니다. 뿐인가요? 졸졸졸 물이 흐르는 개울이 벚나무 아래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달리면서 보니 바람결에 떨어진 벚꽃이 개울물 위에 하얗게 떠 있는 것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은 몸이 가벼워 내가 그 곁을 달리며 지나갈 때도 화르르 떨어져 내리곤 합니다. 그 뒷길에 큰 집이라곤 조각가가 살고 있는 새 집 한 채뿐으로 다른 집들은 대개 지은 지 오래된 단층들로만 고만고만합니다. 지붕색은 가지가지랍니다. 청록도 있고 적색도 있고 주황도 있으며 지붕이 없이 곧장 옥상이 보이는 집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집은 철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며 여기저기에 빈터가 눈에 띕니다. 집토로 잡아놓은 듯이 보이는 꽤 널찍한 빈터도 없는 건 아니나 그보다는 귀퉁이 귀퉁이에 돗자리 한 장 정도 넓이의 빈터들이 많습니다. 봄이면 그 뒷길에 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눈에 띄는 대로 빈터를 일구어 채소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늘상 양동이며 물조리개가 여기저기에 정답게 놓여있죠. 이사오면 바로 그쪽으로 나가보세요. 지금 무순이며 상추묘가 쑥쑥 자라고 있는데 그 작은 새순들을 보는 즐거움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더 즐거운 것은 그런 정겨운 뒷길이 거의 7km나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끝까지 평평한 길은 아닙니다. 언덕도 있고 능선을 타야 되기도 하고 성터의 흔적처럼 돌로 쌓아놓은 담장 같은 길도 나와요. 가다 가다 보면 다른 동네로 이어지죠. 바로 그 뒷길로 나가보셔요. 꽃이 피고 새순이 돋아있는 날은 짧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꽃은 지고 새순들은 쑥쑥 자라버려 연두빛을 날려버리죠. 이 즈음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언니를 잃고 여기로 이사오던 해 머리에 벚꽃을 이고 눈 속에 파란 새순들을 담고 아침마다 그 길을 달릴 수 없었다면 나는 많이 아팠을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 걸로 버텨보겠다고 운동용 운동화를 사신고 머리를 질끈 묶어 넘기고 모자를 쓰고 현관문을 나서기야 했지만 그때 그 뒷길을 찾아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까지 계속 달리기를 하고 있었을는지는 의문이군요.
이제는 달리지 않고는 못 베길 지경이 되었지만 말이죠. 달리기라는 것이 참 묘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뒷길의 3분의 1도 뛰지 못했어요. 숨이 가쁘고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팠으며 더불어 머리가 휑해지는 것 같고 두통조차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럽더군요. 달리고 나면 무릎이 푹푹 꺾이는 것도 같고요. 그 뒷길에 쏟아지는 봄볕 때문에 달렸을 거예요. 아니, 내 기척에도 별로 놀라지 않고 산자락에서 뒷길까지 나와 있는 청설모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죠. 인기척에 단련된 그들은 도망도 안 가지요. 어느 때는 그놈들이 눈과 마주칠 때도 있다니까요. 처음엔 고통이던 것이 이제는 달리지 않으면 종아리가 근질근질하고 숨이 답답합니다. 어쩌다 이틀을 연속으로 달리지 못하게 되면 무릎이 저린 것 같고 정신이 산만해지기까지 합니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군요. 그해 봄 어느 날이었어요. 아마도 지금처럼 은표같이 도단한 연두빛 무순들의 잎사귀가 조금씩 옆으로 넓어지고 있었던 때 같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달포쯤 지나 제법 숨을 고르며 달릴 줄 알게 된 후였습니다. 늦게 핀 꽃들이 그때껏 화사하고 뒷길의 나무마다에 색색의 연등을 달아놓았던 것을 본 것도 같으니 4월 초파일 무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 아침에 뒷길을 달리다가 빈터에 일궈놓은 무밭 앞에서 속도를 늦추고 제자리 뛰기를 했어요. 그날 아침 무밭이 너무 찬란했거든요. 누군가 이른 새벽에 물을 주었는지 잎사귀마다 물방울이 맺혀있는 게 솟아오른 아침 햇빛에 반짝반짝 튀었습니다. 눈이 부셔 고개를 쳐들다가 무심코 무밭 건너편을 바라보았죠. 무밭을 지나면 그 건너편엔 암자가 한 채 있었고 그 암자로 오르는 길 사이에 잡초들이 무성한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벚나무 한 그루가 실컷 꽃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곁 빈터엔 돌을 쌓아 만든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죠. 아침에 누가 쓰레기를 태웠는지 연기가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 쓰레기 소각장을 더 지나서 주홍색 노끈으로 묶여진 큰 돌이 널판자 위에 얹어져 있는 거였어요. 돌은 상당히 커서 눈에 띄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널판자가 날아가지 말라고 돌을 묶어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무밭 앞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며 널판자로 덮어놓은 저게 무엇이? 궁금해졌어요. 한번 발동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무밭을 지나 쓰레기 소각장을 지나 잡초가 무성한 빈터의 한 구성 널판자 곁으로 뛰어갔습니다. 널판자 위의 돌을 잡초 위에 내려놓고 널판자를 조금 밀어보았습니다. 오래 덮어둔 공간은 어두컴컴했어요. 햇빛이 갑자기 벌어진 틈으로 쏟아져 들어가 컴컴한 공간 맨 밑바닥의 물을 비추지 않았다면 나는 그게 운물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빛은 아주 빠른 속도로 널판자가 밀쳐진 틈으로 스며들어 맨 밑바닥을 비추었습니다. 운물같이 생겼다고 생각은 했지만 난데없이 웬 운물이 여기 있겠나 싶었는데 정말 우물이었어요. 그것도 깊디 깊은 우물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우물이구나 감지하는 순간 무슨 못 볼 것을 본 양 얼른 널판자를 끌어당겨 어두운 우물 속으로 빠지는 빛을 차단시켰죠. 얼른 우물을 다시 덮고 난 뒤에도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려 바닥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죠. 얼마나 깊은 우물인지 맨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물이라는 걸 처음에 실감하지 못했어요. 컴컴한 맨 밑바닥에 고여있는 게 물이라는 걸 실감하는 순간 어떤 기척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던 그 야릇한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나는 더 달리지 못하고 우물 곁에 주저앉아 있다가 그만 뛰기를 포기하고 터벅터벅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파란 무밭을 화르르 꽃이 지는 왕벚나무 밑을 걷다가 깜짝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다보곤 했어요. 등 뒤에서 무슨 기척이 느껴졌으나 돌아보면 무밭이 있을 뿐이고 왕벚나무에 꽃이 지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한석구 누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우물을 발견한 그날 오후의 일에 대해서입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4시가 되도록 번역거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산란해 진행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자꾸 잡념이 일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밤에 하기로 하고 낮잠이나 한숨 자둬야겠다 싶어 번역거리를 그만 접어놓고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소설집을 들고 책상 앞에서 물러나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에 일을 하려면 낮잠을 좀 자둬야 하는데 생짜로 자려 하면 잠이 오지 않을 게 분명해 책을 읽기로 한 것입니다. 침대에 등을 비스듬히 대고 책을 펼쳤습니다. 레이몬드 카버의 소설은 수면용으로는 적격이 아니었습니다. 읽는데 재미를 붙여 잠을 자기는커녕 단편소설 서너 편을 연달아 읽었으니까요. 소설에 빠져들었다가 문득 사방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대체로 조용한 편이지만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짝 소리도, 놀이터에서 들려움직한 아이들 노는 소리도, 2층에서 들려움직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일체 없었어요. 봄날 오후 5시 무렵의 저교만이 온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내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죠. 어느 순간 나는 문득 책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침대 끝쯤의 방바닥에 누군가 앉아있지 뭡니까? 처음엔 잘못 봤겠지 싶어 곧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분명 사람 머리통이었어요. 분명히 사람인데 싶어 다시 쳐다봤죠. 나 혼자 사는 집에 누가 있단 말인가 싶었지만 분명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누추한 여자였습니다. 까치집을 방불케 하는 머리엔 지푸라기가 묻어있고 가운데쯤은 누군가한테 잡아 뜯긴 것 같이 엉망이고 먼지투성이었어요. 어디 습한 지하 공간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여자는 침대 발치 및 방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으므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지만 어깨 밑으로 쥐색 반팔 셔츠가 미어지도록 팔에 도도록하게 나이살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머리 모양새며 팔의 모양이며 옷차림새가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같았어요. 나는 무심코 누구세요? 물으려다가 왈칵 무섬증이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 살고 분명 방문객이 없이 혼자 있었는데 난데없이 웬 여자인가 싶었던 거죠. 오싹한 느낌이 스치고 지나간 뒤에 다시 눈을 부릅떠 보니 여자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레이몬드 카버의 소설을 침대에 내려놓았어요.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환영이라고 하기엔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뒤엉켜 있던 짧은 파마머리 위에 내려앉아 있던 지푸라기며 뿌연 먼지, 허름한 반팔 셔츠 밑에 놓여있던 도도록한 팔, 방 안의 나는 야릇한 두려움에 젖어 있는데 창밖의 벚나무에선 흰 벚꽃이 가벼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꽃잎은 너무 가벼워 바람이 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바닥에 바로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헤매다녔습니다. 도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해가 기울어 방 안이 어두워질 때까지 꼼짝 않고 침대에 앉아 있었죠. 안 되겠다 싶어 방에서 걸어 나오다가 나는 다시 소스라쳤어요. 여자가 앉아있던 침대 끝 방바닥에 여자의 머리에 붙어있던 지푸라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지푸라기를 피해 방 안에서 나왔어요. 여자의 허름한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식탁에 앉아보면 맞은편 의자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 같았고 번역을 하다가 일어난 책상 쪽을 보면 여자가 거기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인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나를 찾아온 것인지. 야릇한 일은 처음 무섬증은 가라앉고 자꾸만 여자가 가엽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저녁밥을 지었네요. 굴비를 꺼내 굽고 쇠고기를 넣고 미역국을 끓였네요. 참나물을 파랗게 삶아 무치고
가지를 어슷어슷하게 썰어 간을 맞춰 프라이팬에 볶았습니다. 김치를 꺼내 썰어 접시에 담고 물김치도 한 사발 담아 놓았습니다. 식탁에 수저를 두 벌 놓았지요. 밥도 두 공기 퍼서 하나는 내 쪽에, 하나는 맞은편에 놓았습니다. 미역국도 두 그릇 떠서 한 그릇은 내 편에, 한 그릇은 맞은편에 놓았지요. 밥이나 먹고 가세요. 말을 건넸습니다. 싫어도 한 숟갈 더 드세요. 굴비의 흰쌀을 발라 얹어 주었네요. 미역국에 숟가락을 담가 주었네요. 참나물을 밥 위에 올려 주었네요. 밥을 먹은 후에 물도 한 그릇 맞은편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방은 어두워졌고 베란다 쪽의 창을 열어놓자 봄바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때 내 눈에 띈 것이 귀국 직후 낙산사에 여행 갔다가 사가지고 온 이 독경이었어요. 카세트 데크를 열고 독경 테이블 놓고 작동시켰죠. 볼륨을 조금 높이자 독경 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찻상을 닦아서 베란다에 내놓고 생수를 흰 사발에 가득 부어 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상 앞에 나를 찾아온 여자를 위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섬증을 가라앉힌 건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내 언니도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겠지 싶어 눈이 시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원통해도 멀리 멀리 가라 했습니다. 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지 마라. 제 새끼 이마 한 번도 못 짚어보고 고사리 같은 손가락 한 번도 못 잡아보고 검은 눈 한 번 못 들여다보고 저기로 가야 할 망자가 저기로 가지를 못하고 여기를 헤매다니는 봄밤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였네요. 멀리 가라, 멀리 가라 하였네요.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지 마라 하였네요. 안지현 씨, 여기까지가 내가 달리기를 하다가 널판지로 가려진 운물을 들여다본 그날 이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고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봄밤 독경을 다 듣고 난 후 상은 그대로 둔 채 다시 방으로 들어와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푸라기를 집어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간 곳이 없군요. 그날 이후로 다시 그 여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날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던 누군가의 기척도 그 뒤론 다시 느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다시 생각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온 여자인이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혹시 그 여자가 아니라 아이를 낳다가 죽은 내 언니가 나를 찾아다니다가 나의 흔적을 발견하고 뒤늦게 이 집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날 우연히 빈터의 우물 뚜껑을 열었을 때 어둠이 들어차 있던 그 깊은 우물 속으로 빛이 새어들었던 그 한순간처럼요. 그런 일은 계획된 일도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일어난 후에야 감지하게 되죠. 아, 그랬구나 하고요. 혹시 어느 날 이 집에서 어떤 여자를 보게 되거든 놀라지 마시고 억지로 내치지 마시고 이 독경을 들려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거처에 찾아든 넋이 있다면 살아있는 내가 그를 위로하고 마음을 풀게 해 그로하여금 제 길로 들 수 있게 도와줄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편안해지지요. 때로 서로 지켜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미 우물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라 다시 올지도 모르죠. 혹 그가 다시 온다면 틀림없이 이런 봄날일 겁니다. 천지의 연두빛이 탁탁 튀어 눈이 시디 씌어지는 날은 1년 360 몇 날 중의 보름쯤에 불과합니다. 혹 그런 날 중의 어느 한 날, 혹 침대 발치 끝 바닥에 앉아있는 머리에 먼지가 하얗게 쌓이고 팔에 도도록이 나이살이 오른 여자가 다시 눈에 비치거든 이 독경을 들려주세요. 이 편지와 함께
독경을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2001년 4월에 이윤수 드림. 어떠셨나요? 이사를 나가는 분의 배려심 많은 편지를 읽어보니 마치 제가 거기 이사를 가는 사람인 양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마워지는데요. 원래 처음에 어떤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정말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적응을 하려면 꽤나 긴 시간이 걸리죠. 길면 사계절을 다 보내도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적응력이 빠른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죠. 이사 온 그 주에 벌써 적응을 해서 몇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처럼 잘 돌아다닐지도요. 아무튼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이 이런 배려심이 넘치는 편지를 받는다면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편지 뒷부분의 운물 이야기부터는 차라리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운물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장르가 공포소설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편지를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공감이 되는 것이 왠지 우물에서 나온 사람, 이건 귀신일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서 어느 봄날 아이를 낳다가 죽은 자기 언니가 겹쳐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서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더 커진 거죠.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편지 쓴 사람의 언니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제게도 전달이 되어져서 공포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짠해지더군요.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인데요. 그 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겐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자의 언니 귀신이 올지 모르니 잘 봐달라는 말을 듣고 어느 누가 아 그래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군요. 그럼 나도 잘 돌봐드릴게요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라도 그런 편지 글을 읽고 나면 매일 밤 무서운 악몽을 꿀 것 같습니다. 안 그럴까요? 진짜 그럴 것 같은데 편지 쓴 사람이야 벚꽃이 흩날리는 봄밤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겁내지 말라는 뜻으로 쓰는 안내글이라 생각했겠지만 말이죠. 역지사지로 놓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편지 쓴 사람도 그런 편지를 누군가에게서 받았다면 아마 무서워했을 것 같은데요. 배려심이 지나치게 넘쳤던 편지를 쓴 사람은 마지막에 운물 이야기는 쓰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편지로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어떤 의도로 일부러 그 이야기를 넣으셨겠지만 말이죠.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경숙 작가의 우물을 들여다보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